길 건너에 백사방 쪽에서도 이렇게 좀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거는 단순한 압사사고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, 다들. 아, 단순한 압사사고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까? 제가 듣기로는 왠지 이태원에서 좀 이렇게 약이 돌았다는 말이 좀 이렇게 들린 것 같았습니다. 뭔가 약물이라든가 이런 생화학적인 뭐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. 예예. 예예.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또 나오시는 분들이 외상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. 정말 조심스러운 추정이긴 합니다만 이건 선생님께서 네네. 보실 때 이게 단순한 압사는 아니다. 많은 사람들이 엉키면서 밟혀서 생긴 사고는 아니다라는 추정을 해주셨는데 네네. 선생님께서 보실 때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습니까? 환자들의 모습에서요? 외상이 막 그렇게 발견된 걸 잘 못 본 것 같습니다. 다들. 아...